오늘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영국의 설교가였던 레드스톡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울리치에서 집회를 다 마치고 이제 기차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기차를 탔습니다. 딱 타고 앉아 있는데 어떤 젊은 장교가 그 플랫폼으로 막 달려오더니 그 기차 밖에서 목사님의 그 있는 그 유리창을 툭툭툭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창문을 열어 제끼고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장교가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집회할 때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바로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그게 급했으면은 목사님 기차 타고 집으로 가시는데 쫓아와서 그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기차는 곧 출발하려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안주머니에 있던 볼펜을 하나 딱 꺼내더니 왼손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것이 혼자 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젊은 장교가 아니죠, 그건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오른손을 들어서 이 연필을 딱 잡고 딱 세우신 거예요. 자, 이제 이 연필이 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젊은 장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살아나가는 길은 나의 힘으로는 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도 오른손으로 나를 꽉 붙잡아 주신다면 이 연필은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창 밖으로 꺼낸 손이 이제 기차가 출발해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목사님이 계속 꺼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장교는 목사님이 기차 타고 가시는 멀리 보이지 않을 때까지 내민 그 손을 바라보면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서 25년이 지났습니다. 인도에서 이제 나이 많이 드셨던 이 목사님이 인도에 가셔서 이 젊은 장교하고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이 젊은 장교가 거기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더라니. 야, 하나님께서요, 그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사람은요,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나를 굳게 붙잡아 주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찬양을 무척 좋아합니다. 근간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 그 가사 내용이 참 너무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6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12절, 주의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13절,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날 붙잡으사 원수를요 탁 물리쳐 주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드디어 주의 거룩하고 성결한 초소에까지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예배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붙드심, 그것도 오른손의 붙드심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붙잡히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내 마음이 좌로우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나로 하여금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잘 들을 수 있게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세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그 하나는 모세의 노래, 또 하나는 마라의 쓴물. 한번 따라 합시다. 모세의 노래, 마라의 쓴물.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딴 날은 안 중요한 건 아니고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생각과 마음과 뜻을 해나가야 되는 모든 의지까지도 이렇게 딱 집중을 하셔서 말씀을 드세요. 중요한 말씀. 모세의 노래. 아, 이 모세의 노래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지 모세의 노래인데 그 하나는 구원의 노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둘째는 신앙 고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셋째, 이 노래는 전인격적인 노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는 구원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은 불이 섞인 그 유리 바다에 짐승과 우상과 666의 그 숫자에서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 거를 들고 노래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하고 두 가지 노래합니다. 또 하나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기록합니다. 무슨 노래를 불렀다고요? 두 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계시록 15장에 기록된 이 모세의 노래가 바로 여러분들 오늘 읽으신 이 본문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는 계시록 7장 10절에 나오는 노래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노래 이거 구원하심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그걸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 양의 노래고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출애굽기 15장 1절에 18절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의 그 노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적들을 다 홍해에 수장시켜서 물리쳐 주셨다는 것을 노래했고 또 하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 심판과 홍해 물구덩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다는 이것에 대한 노래였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그 감격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은 그 백성들이 지금 구원함을 받고 나서 그 홍해 지나서 그 육지 해변가에서 다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 구원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계시록 15장에서 얘기했던 어린 양의 노래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얘기 즉
모든 불구덩이 같은 이 세상 속에 환난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하는데 그 인원수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에 포함되어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기서 노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노래한 거예요. 어린 양을 노래한 게 하나님의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지금 노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의 공통점이 뭐냐? 여러분들 뭡니까? 둘 다 구원함을 받은 자들의 노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둘 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구원의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앙 고백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1절 말씀해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내가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노래다, 나의 구원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를 찬송할 거요.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그를 높인다고? 내가 그를 높인다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 백성들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인원수가 몇 명이라고요? 200만 명가량이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진 그 홍해를 200만 명과 그 짐승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바닷물이었는데 건널 때에 육지처럼 건너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육지처럼 건너고 있는 좌와 우쪽에는 마치 수족 간에 우리가 밑에서 이래 지나가는 것처럼 벽이요. 물벽이 생겨가 바다에 벽이 생겨 가지고 탁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남녀 노소 구분하지 않고 아픈 자, 병든 자, 상처받은 자, 괴로워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도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그 홍해를 지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기적을 생생하게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 하나의 눈망울 속에도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기적의 벽을 짚어보기도 했을 거예요. 아, 이럴 수가 있나. 아이의 그 마음 속에 눈망울 속에 하나님의 그 능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이 어린아이의 눈방울에 마음 속에 잊혀지지 않는 믿음이 되었던 거예요. 이 길을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픈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괴로운 자, 상처당한 자 모든 자들이 이 구원을 건너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생생하게 지금 어린 나이의 눈망울에도까지도 그것이 체험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구원의 강을 건너보셨습니까?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 안에서 봤어. 나 만졌어. 하나님께서 좌우의 바다를 벽처럼 만드신 건 나 만졌어. 하나님이 나 살려주시려고 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셔서 내 눈방울에 내 이 가슴 속에 잊혀지지 않고 있어. 여러분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아직까지도 홍해를 못 건너셨습니까? 지금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구원의 노래요. 나의 신앙의 고백의 노래예요. 신앙의 고백은 내가 고백하는 걸 신앙의 고백이라고 그래요. 내가 고백해요.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누가 믿사오며 내가 고백이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이 노래는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할 때 입만 달싹거리지 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입만 달싹거리지 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터치했다면 그 은혜가 증거되는 감격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잖아요. 어린 나이까지도 그 길을 걸어가서 만졌던 그 길이잖아요. 주님, 내가 찬양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 가지고 내가 나왔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오면 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저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 번씩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을 한번 듣곤 합니다. 어떤 분은 삑사리가 나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체가 부르니까 삑사리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쪽집게 같은 성도님들은 이렇게 있다가 아, 제가 틀렸네. 아, 진짜 쟤도 틀렸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잠깐 틀리지만 다시 돌아와요, 안 와요? 다시 돌아와요. 잠깐 틀릴 수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럿이서 부르니까 내가 좀 흠이 많아도 다시 돌아와서 묻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합창이 좋은 거예요. 솔로가 좀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노래를, 우리가 전체가 부르는 노래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유튜브나 이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 우리 교회 호산나 찬양대를 듣고 있다 보면 다른 어떤 거대한 성가대보다도 더 커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노래, 저는 노래 안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요, 우리가 노래하는 것 속에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노래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하나 있었어요. 합창을 부르는데 제 귀에 그 사람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다 들려요. 그렇지 않나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이 사람은 우리 집사님의 목소리구나. 듣는데 들려와요. 그게 하나하나가 들려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 이 사람은 우리 권사님의 목소리구나. 아, 이 사람은 내 아들이구나. 아, 이 목소리는 좀 튀는데, 아, 누구구나. 막 들려와요. 막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70억 인구들의 목소리를 다 듣고 계실 수 있을까 없을까?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도, 함께 합창하고 살아가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노래해도 하나님은 그 각자에게 인격적으로 들어가셔서 다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 사람과 1대1로 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고백하느냐, 신앙 고백하느냐. 아,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 집사님 찬양하는데 이 목소리 더 아름답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에 상급되게 해주시고 하듯이요, 하나님이요 들으시고는요 막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마음속에, 찬양하는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구원해 주셨구나.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전 인격적인 노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을 의인화시키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마치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모양이나 감정이나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 이런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처럼 의인화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높고 영화롭다라고 했죠. 하나님은 높다 낮다 이런 기준이 없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높다 낮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의인화시켜서 그는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한계점은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선을 들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에 보면 주는 여호와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용사다. 6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으로. 8절에 보면 주의 주님이 무슨 오른손이 있고 주가 무슨 용사가 되고 하나님이 무슨 코끼미이냐. 사람에게 코끼미 있지. 옛날에 뭐 저기 TV에서 한번 보니까 코낌샘 사람 보니까는 이래대라고 촛불 한 100개 꽂아놓고 흥 뿌러뿌 있겠네. 코하고 바람하고 막 쥐 나가면서 다 끄는 걸 보고 야 코낌도 입김보다 셀 때가 있구나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코낌은 이런 정도가 아니지요. 모든 대적들을 그의 코낌에 그냥 다 흉흉한 바다를 만들어 이 파도를 일으켜서 산처럼 일으켜서 그들을 완전히 엎어버리실 그 코낌 말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의인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아듣게 하시고 의인화시켜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그의 오른손처럼 강하시다라고. 오른손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오른손으로 강하신 하나님, 용사처럼 강하신 하나님, 그의 코낌처럼 강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표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행실을 통하여서 노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전인격적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전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노래가 되게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시간이 가긴 했지만 잠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밤새 가면서 좀 쉽게 좀 적어봤던 부분이에요. 모세의 노래. 하나님은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노래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조상적부터 있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용사입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져 넣으시고 모든 장관들까지 홍해에 잠겨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물로 그들을 덮어버리셨고 돌처럼 깔아앉게 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능력을 나타내셔서 영광을 받으셨고 그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수셨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은 덤비는 자를 엎어버리시고 주의 진노로 마른 풀처럼 태워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콧김으로 물을 흔들어 파도를 만들어 언덕처럼 일으켜 큰 물을 바다에서 서로 엉키게 하셨습니다.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칼을 들어 쫓아와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일으켜 거센 바닷물로 그들을 납처럼 깔아앉게 해버리셨습니다. 세상의 신 중에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세상에는 누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찬양받으시며 더 기이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드는 순간 땅은 원수들을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신 자기 백성들은 은혜로 인도하시며 주의 성결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들이 듣고 떨었습니다. 블레셋도 에돔 지도자들도 모압의 영웅도 가나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힘센 팔이 크시니 그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돌같이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땅의 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손수 지으시고 예비하신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영원무궁토록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저 나중에 하나님 천상에서도 불려질 노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노래를 보면서 하나님의 노래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노래합시다.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전체의 삶이 하나님의 노래가 됩시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항상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두 번째 딱 될 때 항상 시간이 촉박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조금만 여러분도 할애 주셔서 귀한 말씀을 잘까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따라합시다. 마라의 쓴물. 마라의 쓴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수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3일 길을 다녔지만 물을 구할 수 없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마라에 도착해도 물이 있었게 없었게? 있기는 있었는데 쓴물이었어요.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은 원망입니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하였다. 원어에는 룬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강팍하다. 바로처럼 강팍한 마음, 소유하려고 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가졌다. 또 중얼거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막 씹는 거예요. 막 모세 저럴 수 있느냐. 또 이 원망이라는 뜻 안에는 밤새 머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밤새도록 불평을 했다. 불만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원망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시험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뭘 가지고 시험할 때가 있다고요? 한계성이요. 목사님, 난 설교 시간에 25분 더 이상 못 듣겠어요. 한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는 도저히 딴 사람한테 세 번까지만 용서해 주지, 네 번째는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뭘 하신다?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아, 백성들이 지금 목마르다고 난리지겠죠. 며칠 동안 물을 못 먹었다고요? 사흘,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으니 난리지길 망하지요. 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목마르기 전에 물도 주고 먹을 것도 막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내려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저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정말로 목마르기 전에 좀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불평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할 텐데.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매번 그러셔요. 꼭 원망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끝까지 가셨다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원망할 때 그게 뭐냐?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더라고요. 사람이요, 나 세 번까지만 찾고 네 번째 너 죽이겠다는 그 인간의 본성이 한계점에 다다르면 나타내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뭐냐? 나예요, 나. 그게 나라고요. 한계점에 다다라 보면 그 사람이 보여요. 한계점에 다다라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고요? 모세에게 뭘 했다고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목마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딸나이는 그래요. 목마르면 아빠 물 한 컵 갖다 줘요. 엄마 물 한 컵 갖다 줘요. 부르짖는 거예요. 목이 마른다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지 마세요. 원망하는 게 아니고 목이 마르면은 엄마 물 주세요. 따라합시다. 아빠 물 주세요. 그런데 이런 부르짖음이 나와야 되는데
이들 속에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 하여튼 간에 원망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물 주는데, 그들은 원망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점에 다다르니까. 기도는 안 하고 본성대로만 사는 건 왜일까요? 왜인 줄 아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안 하고 원망을 하는 것은 400년 동안,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어디에서? 광야는 400이 아니죠. 애굽 생활에 몇 년? 400년 동안이나 그 애굽 생활에 찌들어가지고 애굽의 우상 생활 속에서 그 악한 죄성에서 찌들어가지고 하나님 멀리하면서 예배 생활도 다 까먹고 살았던 그들의 인생의 못된 습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한계성을 측정해 보니 며칠? 3일도 못 가요. 나 이제 한번 하나님 믿고 살아가겠다 생각했는데 3일도 못 가요. 3일도 못 가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기도합니다. 남들은 다 기도 못하고 원망해도 깨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깬 사람들이 리더예요. 리더. 직분이 리더가 아니고. 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한 나무가 있더라. 지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보게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서 보게 했던 한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나무를 들어서 그 물에다가 마라의 쓴물에다가 던지니 그 쓴물이 무슨 물이 되었더라? 단물이 되었더라. 단물이 되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쓴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적만을 보여주시려고 쓴물, 마라의 쓴물을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2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리고 거기서라는 단어가 있죠. 자, 어디서? 거기가 어디요? 마라의 쓴물에서 거기서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무엇을 정하사 법도와 율례를 정하사 무엇을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너희는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라.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라.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라. 내 모든 규례와 규례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거요. 곧이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과연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은 그 기적만을 보여주시기 위한 일이 아니었고 이것은 400년 동안 애굽 생활 속에 찌들었던 애굽의 우상 숭배, 죄악의 암덩어리들, 하나님과 멀리하며 키워왔던 악한 습성들을 도려내고 고쳐주시려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도구가 뭐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도요 이래 보면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변화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쓴 사람에서 단 사람으로 쓴 성도에서 단 성도로 쓴 인생에서 단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간증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술을 하도 먹고 들어와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집을 다 뒤집어엎고 매일 전쟁이었어요. 싸움하게 되고 가정에 본이 되지 않았어. 술 먹고 자고 있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인이 한탄을 한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원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원망 뒤에 지난 주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머리가 띵 받치는 거예요. 남편 앞에 기도했습니다. 남편 옆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미워하고 저주스러운 이 남편이요,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속에서 막 감사해야 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 남편 술 먹고 들어와도 딴 데 가지 않고 집으로 꼬박꼬박 들어와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남편이 술로 마음을 달랬을까. 그래도 남편이 술 먹어도 돈은 벌어오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술 먹어도 아픈 데 없고 건강하니까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술 먹어도 내 보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방해 안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조건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던 남편이요, 이 아내의 기도 소리에 막 눈을 펄쩍 들고, 술 기운이 깼는지 눈을 펄쩍 들고는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미소를 짓고 있더래요. 당신 왜 웃고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보, 난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하면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얻었던 그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하는데, 남편이요, 그것 듣고 뒤집어지고 깨져가지고 내 다음 주부터 당신하고 교회 나가겠다고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다시 보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노래가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쓴물 인생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 이제 단물 인생으로 변화시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